샤이먼 보고 무당벌레 씬 넘버 15 제작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은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들리죠? 착한 도둑이 이제 사운드가 들리고요. 실제 촬영할 땐 사운드는 들리진 않습니다. 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숨을 데 없네? 요거는 이제 화면이 화장실 쪽으로 비쳤잖아요. 들어오는 곳을 한 컷을 몇 컷을 따고 다시 반대로 카메라를 반대로 세팅을 하고 트래포드를 낮춰가지고 찍은 겁니다. 이 변기에 이제 이렇게 앉는 데 있잖아요. 로켓을 두 달 정도 빌렸을 때 변기는 있었는데 앉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쿠팡에서 새로 주문해가지고 위생적인 걸로 조금 갈아 낀 겁니다. 이 화장실 이 자변기 색깔 톤이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다 뜯어서 뭐 고치고 미술톤을 잡기에는 좀 제작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촬영을 한 겁니다. 이제 나쁜 도둑이 이제 숨으려다가 갑자기 변기가 열려있는데 자기도 무심결에 봤어요. 근데 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똥을 누가 쌌을까요? 이상한 도둑이 쌌잖아요.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근데 똥까지 카메라가 비춰주면은 너무 좀 혐오스럽고 관객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나쁜 도둑이 똥이 있다는 감안하에 그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야! 뭐야! 똥! 대부분 계산된 촬영들이 되게 많아요.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거나 또 똥이 없는데 똥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는 이런 연기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연기를 하시는 분들, 배우분들도 이런 걸 감안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화를 볼 땐 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촬영할 땐 똥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야! 뭐야! 똥! 그리고 이때 이제 물을 확 내리려고 했는데 내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방에는 이상한 도둑이 있고 대문에서는 또 착한 도둑이 들어오니까 물을 내려버리면은 물소리가 나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한 민감함, 이제 물을 다 내리지 않고 물을 내리려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뚜껑만 닫는 그런 연기를 지금 나쁜 도둑이 하는 겁니다. 이제 연출을 하는 감독이나 그다음 촬영 콘티 이런 것을 충분하게 배우한테 인식시키고 촬영 리허설 몇 번 하고 촬영을 한 겁니다. 변기 위에 보면 화장지 두 개가 있잖아요. 화장지 두 개는 그냥 나쁜 건 아니고 세팅을 한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소품들, 프레임에 걸려있는 모든 소품 장식, 코디, 뭐 헤어, 뭐 개미 한 마리까지 영화는 무조건 다 의도하에 그렇게 연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뭐 이러면은 감독은 안 돼요. 감독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모니터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뭐 벽돌이라든지 옆에 붙어있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고 찍었다가 만약에 찍는 카메라가 반사돼 가지고 나중에 편집할 때 뭐 촬영하는 곳이 반사돼서 보인다 이러면은 뭐 그 컷 그 씬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연출하시는 분들은 촬영하고 연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도둑이 똥이 있다고 상상하여 연기를 하는 거죠. 물을 내리려다가 배우가 되게 연기를 잘하는 건 카메라가 이쪽으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 뒤에만 보고 옆에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똥냄새 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쪽으로 살짝 좀 틀어주는 이런 리액션 이런 것도 본능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내릴 때 저쪽을 뒤쪽을 보고 얼굴이 안 보이게끔 뒤쪽을 보고 내리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보는 쪽으로 돌려서 내리는 화장실에 집안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근데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는데 똥도 있고 미치는 상황이죠. 이런 것도 얼굴로 다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연기입니다. 배우고요. 그러면서 뚜껑을 닫죠. 이제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카메라 옆으로 배우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다시 이제 오케이 사인 떨어지고 다시 뒤에서 이제 촬영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커스를 잡고 여기 이제 숨어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또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초록색 천이 있잖아요. 여기 옆에가 원래 초록색 천이 없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쁜 도둑이 숨어 들어가야 되고 착한 도둑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스릴러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 천막을 직접 이제 구해가지고 미소통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평이하다 보니까 이제 칼자국을 좀, 이 집이 조폭 숙소기 때문에 그래서 칼자국을 좀 냈습니다. 이소룡 운동복을 입었던 나두개 어떤 이런 행동과 초록색과 이렇게 좀 대비시키면서 왼쪽에 들어오는 문은 나무 색깔로 이런 것도 색깔 톤을 맞춘 겁니다. 이제 착한 도둑이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비단이 문을 정확히 열고 들어오는 것은 착한 도둑이 좀 유일할 거예요. 착한 도둑이 요때 들어올 때 좀 귀엽기도 하고 살벌하기도 하고 또 사이코적인 그 어떤 분위기가 많이 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연출톤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찬장 있잖아요. 이 찬장에는 이제 요게 조폭 숙소기 때문에 조폭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한테 이제 어렸을 때 사진들, 뭐 이제 학생 때 사진들, 과거의 사진들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붙였어요. 붙이는 이유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카메라에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여기가 조폭 숙소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사진으로 미리 관객한테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조폭들도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다.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나도 이런 어린 시절 나도 학창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폭이네요. 뭐 이런 것을 관객한테 좀 보여주는 거고요. 들어올 때 손으로 이제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재미를 즐기고 스릴과 어떤 유의적인 어떤 행동으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그런 도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도둑 벨라토라는 단편소설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상한 도둑이라는 캐릭터를 창조를 했는데 이상한 도둑 캐릭터를 창조하다 보니까 그 양옆에 이제 착한 도둑과 나쁜 도둑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은 정말 사이코 같은 그런 기질이 강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착한 도둑이 문을 여는 어떤 장면, 액션 이런 행동들을 조금 더 찰리 채플린 같은 어떤 이런 엉뚱하면서도 허당끼 있는 하지만 목적이 뚜렷한 행동을 많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도둑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날은 원래 이제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이 들어온 날 때는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착한 도둑까지 신을 찍었으면 좋았는데 그날 촬영을 못했고 나중에 이제 착한 도둑 촬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대가 날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동시간대에 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맞출까 이런 것은 이제 색보정하고 이제 조명으로 방 안에 있는 조명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끌었습니다. 착한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테레비를 보죠. 이 테레비 세팅도 이 집에 이제 있는 건 아니고 병풍도 갖다 놓고 테레비도 갖다 놓고 위에 있던 풀떼기도 갖다 놓고 방석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다 갖다 놨어요. 청소도 하고. 테레비는 지금 지지직거리는데 이거는 CG입니다. CG를 입힌 거예요. 여기를 촬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장면에 나오는 어떤 제사상에 조폭들이 모여있는 그런 제사상 장면들도 있는데 테레비에 반사되는 카메라 촬영 좀 중요시 했었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 모니터에 촬영하는 것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앵글을 잡아서 촬영을 했다는 거. 갑자기 지지직거렸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착한 도둑이 어? 그러면서 의아해하고 호기심 가능하면서 저걸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문을 닫죠.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처음에 들어왔다가 좀 어두우니까 이제 불을 켜려고 하는 거예요. 불을 켜죠. 착한 도둑이 뭔가를 딱 봤는데 이거를 이제 정적으로 찍어도 되는데 이제 카메라 감독님은 착한 도둑이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봤던 그 각도를 살짝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어 보자, 구부려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 다시 보면은 착한 도둑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와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각도가 살짝 흔들리죠. 보면 이렇게 흔들리죠. 그리고 보고 이상한 도둑이 처음에 집에 들어와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기 전에 막 요리를 하잖아요. 고추도 막 빠고 잘라놓고 된장찌개 끓이는 그 재료를 막 만졌는데 그 촬영했을 때 다 치웠어요. 치우고 이상한 도둑에 대한 촬영 의심을 끝내고 착한 도둑 신을 때 이상한 도둑이 청소해 놓은 그 흔적들을 소품 세팅을 따로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껴 맞히는 거죠. 이상한 도둑의 흔적들을 착한 도둑이 이제 보고 착한 도둑에 대한 이제 어떤 성격 그 다음에 개성 그리고 착한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착한 도둑의 캐릭터가 뭘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남의 집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보여주기 위한 소품으로 미술톤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착한 도둑이 딱 보니까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설거지부터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나쁜 도둑처럼 남의 집에 들어오면 도둑질을 훔치고 집주인이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집주인이 있을 것 같으면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도둑이에요. 나쁜 도둑. 근데 이상한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돈 훔치는 게 아니고 농에서 여자 속옷을 냄새 맡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육개장 사발면을 찾아가지고 뭐 품에 끌어안고 울고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가지고 된장찌개 끓여먹고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의 목적의식이죠. 착한 도둑은 또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일단 청소부터 해야지. 각자의 캐릭터들의 목적의식이 있고 어떤 행동이 있는데 여기서 착한 도둑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청소를 하는 캐릭터로 정립을 하지 않고 설정을 하지 않았고 이 집에 조폭들이 들어왔을 때 어질러져 있잖아요. 눈치를 깔 거 아니에요. 착한 도둑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는 많겠지만 착한 도둑의 줄기는 그 안에 스릴과 쾌락을 즐기는 그 내면적 갈등 거기에 맞춰서 일장을 끝내기 위해서 조폭들이 들어오기 전에 깨끗이 청소를 하는 좀 자기적이지 않게 착한 도둑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착한 도둑이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해요. 그대만 보면 보내 여기서 착한 도둑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대 먼 곳을 보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나쁜 도둑이 숨어있고 다음 신을 보면은 화장실 조그마한 창문에서 화장실에 숨어있는 나쁜 도둑이 착한 도둑 훔쳐봅니다. 착한 도둑은 나쁜 도둑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착한 도둑은 설거지를 하면 너무 즐거우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특히 시나리오를 쓸 때 주인공이나 거기서 등장하는 조연들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노래를 하거나 대사를 할 때는 그냥 뭐 생뚱맞게 이 그 영화 속에 아무 의미 없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갈등에 맞물리는 노래가 되었든 대사가 되었든 관객한테 암시적으로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전진시킨다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하게끔 이게 나중에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관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래 가사여야만 되고 배우가 하시는 모든 대사들은 맞물려 가야 됩니다. 서브플롯의 대사들도 메인플롯하고 맞물려 뭐에 갈등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착한 도둑이 노래를 부르고 이게 이제 신 넘버 15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착한 도둑이 이거 끼고 있는 이 안경은요. 착한 도둑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안에 있는 모두 등장하는 배우들의 그다음 의상들은 제가 다 직접 설정을 한 겁니다. 착한 도둑이 쓰고 있는 이 안경 자체도 제가 썼던 실제 안경인데 파란 복장에 넥타이를 메고 청바지 입은 그 코디에 맞춰서 제가 쓴 안경이 패션업을 하면서도 느낌이 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안경에 비춰서 카메라가 비치는 장애들이 있었지만 극복을 했습니다. 샤먼버그 무당벌레 신 넘버 15 강의는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샤먼버그 무당벌레 신 넘버 16 강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